웃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피식타임. 요즘 저도 모르게 양말이 어디 있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용준은 노래를 안 하면 대화를 못해? 용준도 나이 들었구나 옛날 사람 이러더라고요. 참나 짜증을 이거 해야지 짜증을 내서 무엇을 하나 제 조카랑 깨톡을 하면서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물길이랑 눈웃음 표시를 잔뜩 썼더니 짜짜 박박 억템 대박 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밥 잘 먹겠다는 뜻인가요? 킹 왕짱 울트라 캡숑 안구에 숨기지 할 정도로 웃긴 코너 피식 타임! 자 오랜만에 완전체가 된 네 남자와 함께합니다. 김혜준, 이용주, 정재영, 김인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재현 씨가 재영님 조규성 선수 인터뷰 따라한 콘텐츠 겁나 웃겨요. 심지어 비주얼도 너무 똑같아서 킹받아요라고. 봤어요.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가나전 때랑은 인터뷰가 처음이 달라요. 아이고 우리 재혁이는 아주 네. 그냥 재간둥이에요. 댓글이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 24시간 동안 삶은 조규성 선수 아니냐고. 왜 조규성 선수는 시멘트로 헤딩을 하셨냐고. 시멘트 공에다가. 어떻게 그런 콘텐츠를 계속 생각해내요? 그때 어떻게 시작했지 이거를? 그때 그 이제 용주 형이 맨 처음에 예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창 이제 파이팅 하고 있을 때 그때 인터뷰 콘텐츠를 형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월드컵까지 오게 됐어요.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사실 얼굴은 이강인 선수를 좀 더 닮았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말 조심하세요. 이강인 선수 조심하세요. 이강인 선수 못생긴 버전이 저예요. 살찐 버전이 전데 그래서 열화 버전. 은퇴 후 20년 뒤. 40년 뒤. 40년인데 제가 언제 한번 저 너무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딱 이번에 또 안경을 쓰고 나오셨더라고요. 그 약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안경 사가지고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탐탐. 정말 안 놓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름을 살짝 바꿨는데 재영 씨는 조규성 씨 이름 그대로를 했어요. 그게 가장 열받더라고요. 제가 위 강인이었고 그리고 카더가든 씨가 김민죄. 카더가든은 거기 왜 나왔어요? 그렇죠. 그 축구 경기를 다 같이 봤었는데 이게 보고 이분 진짜 축구 선수가 카도가 되는 거야. 저희가 김민재 선수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축구 경기 때. 그래서 김민재 선수 딱 지나가는데 저희가 카도가든 씨랑 친해가지고 카도가든이다! 해가지고 그래. 바로 이건 해야겠다. 가든이랑 그래서 승리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카더가든도 나오니까 나는 거기 뭐 할 거 없나 쳐다보는 거야 나도 계속 그거 보면서 막 탐탐 막 누나가 여기 나오시면 대박인데요. 대박인데요. 계속 내가 그랬어. 사다케 뭐 없나 뭐 하면서 계속 뭐 있잖아 막 신도시에 뭐 계속 생각해. 한번 여러분들 훅 지나갈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이혜란 씨가 혜준님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 혜준님 안 왔을 때 채파트에서 무슨 얘기 했게요? 혜란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러니까 혜란님 우리끼리 무슨 얘기가 있었죠?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무슨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무슨 얘기가 있었네요. 확실하게 전병민 씨가 1부에는 김혜준 배우님이 나오셨는데 2부에는 코미디언 김혜준님이 나오시네요. 가끔 기자분들이 두 분의 성함을 바꿔 적어서 기사가 잘못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혜준. 제가 가끔씩 이제 인터넷도 제 이름을 검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혜준 배우님께서 이렇게 나오세요. 항상 이렇게 이름 겹쳐서 했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주쳤는데
너무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 더 팬인걸요. 예. 네, 아유, 진짜로. 진짜. 난리가 났어요. 바깥에서. 행복했다, 행복했어. 예. 진짜. 아, 중전마마 진짜. 그러니까. 예. 킹덤. 예.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나오신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킹덤이 제일 적은 역할이더라고. 아까 저 그 필모를 보니까. 예. 맞아요. 엄청 예. 많이 나오시고. 예. 뭐 그, 구경이 싱콜 네. 미성년. 그 미성년도 싱콜에도 나오셨구나. 예. 구경이도 나오셨구나. 네. 아. 저랑 필모가 좀 비슷하네요. 뭐가요? 네? 뭐가요? 아, 얘기 아, 말씀해 보세요. 아, 말씀해 보세요. 본인 뿌지뿌지한 드라마 얘기해 주세요. 네. 첫 데뷔가 뭐죠? 첫 데뷔가 파리 연인 마지막 화에 네. 제가 진짜 공항에서 있을 때 제가 실제로 마지막에 0.3초 정도 출연을 합니다. 실제 네, 파리 연인 몇 살 때였죠? 제가 그때 14살 때 정말 뭘로? 아 진짜 그냥 그냥 카메라에 걸쳤다고 아 제가 아 공항에 공항에 앉아 있는데 네.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태프분들이 네. 여러분들 앉으세요. 앉아가지고 저 네. 그때 어린 마음에 카메라가 어디 있지 하고 네.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딱 걸린 거예요. 네, 이제 그 필모부터 시작해서 네. 아니, 원래 그런 사람 때문에 다시 하거든. 엔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치. 죄송합니다. 그치. 자 다시 막 이러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다행히 그때는 좀 급하셨나 봐요. 예. 넘어갔었고. 아역 배우 출신이네요. 아역 배우 출신. 아역 배우 출신. 예. 최근에도 빈센조라는. 거기서 뭐. 네 드라마에서 2화 3화에서 예. 약간 그. 그뭐 뭐라고 무슨 역할이었어요? 아, BJ 예, 역할로 예. 알바 아니었어요? 그건 제대로 스트리머, 출연한 거네. 예, 제대로 출연했습니다. 예, 밤샘 촬영. 예. 아, 출연료를 받고 출연한 거예요? 그럼요. 그렇고. 예. 근데 그것도 스튜디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요. 걸리라고 자기. 걸리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거 이후에 지금 작품 활동은 한동안. 예, 뭐 지금 한동안 쉬고 있고요. 그럼 두 개 한 거잖아요. 뭐가 똑같다고요? 공백기가 최소 10년이에요. 김보라 씨가 용준님 어제 프로그램 너무 잘 봤어요. 남동생이랑 어쩜 그렇게 다르게 생길 수 있나요? 생명체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호정 메이트에. 네, 맞아요. 오, 나 못 봤어.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두 형제의 샷인데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목이 다르다고 하죠. 뭐야? 그러니까 식물 해서 그렇게 파종이 나뉘잖아요. 예, 종이 다르다고요? 종이. 네, 아니 종 밑에 바로 목. 목. 인간인 종인 똑같은데 인간은 똑같은데. 간단하게 유전자 몰빵. 네, 몰빵. 네, 몰빵.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뼈는 똑같아요. 뼈는 진짜 기가 막히게 똑같은데 그 위에 붙인 그런. 근데 진짜 댓글에 그게 있더라고요. 살을 도대체 어떻게 붙였길래? 그러니까. 그러면 동생분들 잘 먹어요? 동생은 진짜 잘 못 먹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거 약간 자기 모델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야, 아니면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못 먹었는데 모델하면서 그 직업병이 생겨서 예. 많이 못 먹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먹으려 그러면은 뭐 좀 고기도 잘 안 먹으려 그러고. 그래서 좀 제가 안타깝죠. 참 그걸 보면은. 아니 이제 동생은 형이 안타깝지. 안타까워. 어느 쪽이 더 안타깝냐. 저희 셋이 다 지금 참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안타깝지 뭘. 왜 할머니 내가 보기 좋다 했는데. 복스럽고 좋다 했는데 우리 할머니는. 용주 씨가 고등학교 때까지 모델을 준비하다가 얼굴 크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죠? 아 잠깐만. 완벽히 포기했다. 그래 우리 용주도 피지컬은 모델 사이즈인데. 그렇죠, 그렇죠. 키는 괜찮은데 얼굴 때문에 비율이 모든지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저도 제가 턱이 큰 편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혜준 씨 보자마자 나보다 더 큰 사람의 턱이 있구나라고 느꼈어. 용주 씨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누나 진짜로. 누나 진짜로. 누나 그게 오히려 더 매기는 거예요. 아 먹으라 그랬어. 먹으라고. 용주 먹는 거 좋아해. 용주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다 맛있어. 항상 맛있는 거 받아주죠. 먹으라고. 네. 아 용기 잘생겼다 정말. 아 나중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프로그램이? 재밌었어요. 예예 예. 예, 예. 재밌었어. 네. 자 투샷.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신 분은 동생분이랑 용주 씨 모습 보셨어요. 네. 안혜지 씨가 네. 민수님 오늘 진짜 패션 킹왕짱이에요. 민수님 패션도 훑어주세요. 호이처럼 뭐 훑을 게 있나요? 근데 이러다 보세요. 예, 예. 뭐가 묻었는데 여기 예. 여기 지금 시꺼먼 게 이렇게 아니 안 보여? 뭐 명품이에요 또? 예. 예 역시나. 근데 저게 좋은 건가요? 이게 야. 브랜드가 없으면 좀 힘들어요. 예예. 예. 만뱅 아시죠? 네. 이사벨 아시죠? 예. 네. 아 뒤돌아보세요. 네. 야 저렇게 저런데 돈을 다 쓰네. 예. 모자도 그렇고 운동화도 뭐 한번 올려놔보세요. 운동화는 그냥 예.
어, 예. 기본 기본. 눌러줬네요. 네. 눌러줬네요. 눌러줬네요. 신발 쪽에서 조금 그 눌러줬다. 위에서 다 내고 네. 밑에서 눌렀다. 아. 네. 야 반응이 이렇게 싸늘할 줄이야. 눌러줬네요. 눌러줬네요. 진짜 저희 어머니 옷가게 하셨거든요 옛날에. 근데 어머니가 하시던 말인데 눌러줬다. 어. 아. 눌러줘야 돼. 그래, 너무, 오늘, 너무 나대면 안 돼. 눌러야 돼. 오늘 주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네, 그게 좀 너무 튀면 아래 좀 눌러줘야 돼. 눌러줘야 된다는 거는 진짜 와, 요즘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표현일 텐데. 그러면 그거 알아요? 짜짜박박? 짜짜박박 몰라. 그거 모르잖아. 짜짜박박 모르잖아. 한번 뭐 추측해 보세요. 그래, 짜짜박박. 짜증 날 땐 짜빠 짜빠 땡. 야 한 개다. 김민수. 짜짜박박. 짜다 짜다. 어. 박박하다. 짜다 짜다 이제 박박 긁어먹어? 아니 정말 모르겠네. 자 우리 프레임 뿐이 없어요 기댈 때. 제가 볼 때 짜증 대박인데 그거를 그냥 짜짜 박박이라고 어? 이렇게. 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짜증 대박. 네. 야 근접 근접 짜증 대박. 아, 네. 역시 저 눈빛이 우리가 아주 음흉하잖아요. 그치 만약에 재영이를 모르면 저게 싸움 나는 눈빛이야. 근데 재영이를 아니까 날카로운 눈빛이거든. 짜증이 대박이다 이거지. 네, 네. 자 우리 혜진이. 저는 박수 같아. 뭐 짜짜 박박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야. 박수를 좀 이렇게 크게 내는 짜짜 박박. 근접 좋아. 근접 좋아. 자 이거는 짜짜 박박. 뭐죠? 네네. 저희 출연자 중에 최연소. 중학교 3학년 오? 고1이 되는 트롯 가수 오. 트롯 왕자 오. 정동원 씨가 나오셔서 오. 알려주신 겁니다. 오, 예. 뭐 요즘 유행어 뭐 아니면 뭐 이런 신조 예. 얘기해 달라니까 짜짜박박을 아시냐며 우리 다들 얼었죠. 짜짜박박 그래서 짜파 뭐 나오고 막 이러면서 뭐 진짜 짜증 뭐 이런 거 막 나왔어요. 짜짜박박은 나 이거 제대로 옮길 수 있을까? 진짜 진짜 대박 대박. 아~ 그걸 짜짜 박박이라고 하는데. 진짜 진짜 대박 대박. 진짜 진짜 대박 대박. 그러니까 무슨 뭐 짜증에 왕짜증에 이런 거 없어. 진짜 진짜 대박 대박을 짜짜 박박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렇죠. 어이 짜짜 박박이 딱 아, 잘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앞자를 따잖아요. 비빈냉면 비냉. 그러네 맞아요. 물비. 복합충 뭐 이런 거. 뒤로 부는군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요즘 애들은 그거는 성에 차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난 뒤를 땄다는 게 너무 너무 특이한 거야. 희한한 거. 새로운 거지 그야말로. 그럼 최워임인가요? 최워임? 최워임. 그치 그치. 파워타임. 파타로 해야 되는데. 파타. 짜짜박박.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진짜. 자 브레인 재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자, 주제는. 눈빛 참 엄마한테도 눈 그렇게 뜨나? 참 사랑 없이는 저런 눈빛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뭔가 기분 나빠. 저거 봐요 여러분. 이제 눈에 왜 그렇게 떠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근데 저 눈에 한번 빠지면요 아예 못하나와요. 네,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유 없이 저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날 왜 싫어하지? 하는데 예. 자 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추억의 아이템. 그때 그 시절에 유행했던 유행어. 어린 친구들은 모르는 라떼만이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까지 옛날 사람에 관련된 경험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7284님이 요즘 친구들은 컴퓨터의 문서 저장 버튼 플로피 디스크 이미지가 뭔지도 모른다네요. 플로피 디스크 윗부분을 따각따각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USB도 안 쓴대요. 그럼 뭐 했어? 요즘에는 그냥 다 전송이 되니까 에어 뭐 이런 걸로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뭐 이렇게 서로 그냥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옮겨지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안 쓰는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역시 컴퓨터 공학과. 아니 당신도 그거 쓰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아니요 저는 그러지 못지만 어쨌든 아직도 CD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개콘의 스티브 잡스. 오늘 약간 블랙으로. 지금 더 이상 이제 입을 게 없어가지고 검은색으로 입고 왔습니다. 전병민 씨가. 저희 아빠는 도쿄를 동경이라고 하세요. 근데 이거 동경이라고 하잖아요. 하잖아. 북경 동경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프랑스를 블란서. 그러니까 아니요. 네. 그리고 저 할아버지 가끔 구라파. 구라파. 저 구라파놈들 이러면서 할아버지는 이제 유럽을 구라파라고. 또 파란. 파란 네덜란드? 네덜란드?
어? 아, 화, 어. 어,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 폴란드가 화랑이 됐잖아요. 그래. 주님 있으니까. 네덜란드. 재밌다. 불란서 또 많이 있잖아요. 또 뭐 있지? 나라 중에 나라 중에 뭐 아니 근데 이게 뭐 막 이렇게 할 때 하는 거는 이게 지식 싸움인데 자기도 모르게 불란서 막 이렇게 나오면 진짜 나이가 나오는 거야. 그치. 나이 나이 많으신 분이 구라파하는 건 멋있어. 어 맞아. 근데 이렇게 애매한 나이에서 용주영이 항상 저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직할씨라고 이렇게 자꾸 그런 거 할 때 이제 막 직할씨 사실 근데 조금 나이가 어리면 이런 거 쓰면 약간 힙해 보이는 그 느낌이거든요. 요즘은 또 오히려 네 뭐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한다든가 그런데 아 그래도 힙하다. 그거는 힙보다는 좀 미안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아직도 소련이라고 하셔가지고 할아버지는 괜찮아. 네. 송진아 씨가 LA는 나성. 그렇지. 아, 맞아. 맞아. 나성이 있어. 나성. 나성에 가면 편지를 보내세요. 두비두밥. 어, 몇 살인데 이걸 알아? 아, 저기 영화 있잖아요. 네. 그, 맞아. 최근에 영화. 아, 영화에 네. 어디에 나왔어? 그 그녀를 뭐, 그래. 그녀를 그, 뭐 믿어 믿지 마세요. 아, 그래 믿지 마세요. 그렇구나. 나성에 가면 편지를 근데 이게 왜 나성인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 수상한 그녀네. 수상한 그녀. 왜 나성이에요? LA. 나성이 LA잖아요. 그러니까 LA가 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화성 무슨 뭐 무슨 성인 것처럼 진짜로? 라성이라서 나성이에요. 아, 정말? 네. 이게 근데 저도 맨 처음에 몰랐는데 누가 가르쳐줬는데 이게 나성 하길래 왜 나성이라 그래요 하고 했더니 LA. 어, 옛날 사람들은 좀 약간 그런 발음 나는 대로 그냥 해버리더라고. 그렇구나. 나성. 그러네. 이 사실 디테일로는 LA도 요즘에 LA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LAR이랑 이랬어요. LA. LA라고 하니까 LA. 야, LA, LA 갔다 왔어. LA. 우리 고모 LA에 있어. LA갈비 먹자. 그래서 LA라고는 이제 교포들이 오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치. 그렇구나. 연음. 네. I'm from LA. 이런데 LA에서 왔어. LA, 친구. LA. 그래. LA. 그래. LAR이랑. 맞죠. 맞아. LA랑 재밌었는데. 파라다 37님이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이건 처음 들었다 있었어요. 진짜 서바나? 서바나? 그래 예전에 지구본에 있었던 것도 같아. 아 진짜? 나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지구본이니까 어떤 지구본이었겠어. 와. 서바나 나니까 기억해 서바나. 최부용 씨가 버마도 있죠. 미얀마. 와 진짜 그래 버마. 그래 미얀마. 이쪽은 모르는구나. 미얀마 있었지. 미얀마 다 그러는구나. 월남. 아 자, 배신영님이 요즘 학교는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하나도 춥지 않아서 애들이 이 날씨에도 맨발로 다닌대요. 진짜? 야, 진짜. 그, 원래 실내화를 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얀색 실내화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 맨발로 다닐 수가 있나요? 그치, 근데 포커스는 이만큼 따뜻하다는 거야. 그치. 우리 때만 해도 막 그 난로 주변만 따뜻했잖아. 아, 그거까지 뭐 하러 가? 요즘 여름에도 다 에어컨을. 에어컨, 예. 튼다며. 맞아요. 예전에는 선풍기, 선풍기를 좀 많이 썼었고, 그치. 그리고 그 저기 창가 쪽에 그 난방들 라지에이터가 있었지. 그래, 그래.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라지에이터도 아니었고 초등학교 때는 그 중앙 그 난로 등유 보일러 같은 그런 난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주방 가서 등유 받아와 이러면은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 어디 그 수의실 가서 받아오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 등유를 조금 빼돌렸다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용돈벌이 하고 막 그랬다고. 오일머니 벌었어요. 오일머니. 어디가 이겼던 거 기억난다. 9111님이 휴대폰 키보드요. 천지인 쓰면 옛날 사람 쿼티 쓰면은 현대인이래요. 네, 전 옛날 사람입니다. 야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게 그러니까 천지인은 그거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밑에 으랑 이제 점 하나랑 그리고 이 이걸로 쓰는 거고 쿼티는 키보드 보면은 맨 왼쪽 위에 QWERTY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키보드를 쿼티 키보드라고 하거든요. 역시 개코의 스티브 잡스. 오늘 알쓸신잡. 오늘 알쓸신잡이네요. 오늘 좋은 내용들이 많네요. 오늘 대단하네요. 근데 요거 요즘 우리 헤드폰 다 천지인 아니야?
어? 천진이 주세요? 몰라요.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신기하게 갑자기 멀어지세요? 아니라고 하세요. 뜨대 꽃 뭔데? 저 코트인데. 정말? 나 이건데? 그 그러니까 자판이 네. 자판이 이제 문자를, 설정할 수가 문자 쓰실 때. 있어요. 아, 그래? 네. 문자 쓰실 때. 아 이게 설정이야. 그, 네. 아니, 쿼티, 아니, 근데 또 편한 게 아, 다들 편하게 아니, 쓰는 게 맞는 거죠. 예, 쿼티나 네. 천지 쓰면 다행이에요. 여기다 좀 더 올라가시면은 그냥 치지도 않으시고 음성으로 그냥 하세요. 어,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어이구 좋네. 그렇죠. 물. 오히려 그걸 쓰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음성 이렇게 써. 보통 그냥 전화하시죠. 누가 머리 아프게 그걸 하나하나 치고 있습니까? 네. 아, 누나 금방 확인하셨는데 천지 같네요. 쿼티야. 박희수 씨가 요즘 초등학교 수업 정도 바꿨다고 하네요. 저희 때는 소녀의 기도 이런 노래가 종소리였는데 오. 요즘은 종소리도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도 아, 정말 대박. 아, 우리는 와. 예전에 아 뭐였지? 쓰레기차나 후진할 때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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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학교 종소리 기억나는데 딴단단단다라단단단다라라 이거 뭐 아는 사람 없어요? 에? 그거는 민방위 아닌가요? 공습 아니야 공습. 아니 옛날에 이런 거 있었던 거. 공룡이 살았을 때 살았었나요? 인룡 소리가 나는 거는 어떤 거? 임진왜란때 전쟁 났다. 이거 제일 기분 좋은 소리. 그러면 이거는 대전으로 뛰어가야 돼. 그치. 엄청 달려가. 제일 기분 좋은 소리. 진짜 제일 기분 좋지. 이럴 때 정신 확 돌아오잖아. 확 돌아오죠. 잠도 그냥 확 깨져. 야. 와 근데 이거 다 옛날 사람이네. 뭔? 근데 쉬는 시간에 아이브 노래랑 르세라핌 유진스 노래 나면 신나겠다. 그때마다 춤추겠네. 전국에 있는 학교 우리 학생분들에게 교직원분들 예, 말씀드리는데 아이브 르세라핌도 좋은데 임플란트 키드 좀 틀어주세요. 저 가오킹이 틀어주세요. 근데 이거 틀면은 학우들끼리 싸운대. 그게 싸우심이 안 돼 쉬는 시간에.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런 것도 좋겠네요. 예 예. 4802님이 제가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고 징징대고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는 고만 징징거리고 빨리 갈아 끼라. 아니 요즘 배터리 갈아 끼는 휴대폰 없다구. 그러네. 맞아. 근데 이거 처음에 예. 일체형 나왔을 때 좀 서운했어요. 왜 같은 값 줬는데 왜 배터리 하나 주지? 아니, 서운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산다 그랬죠. 맞아. 저걸 어떻게 써 하루 종일.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했지. 그렇지 맞아요. 자 맞아. 잠시 후 4부에서도 옛날 사람을 주제로 얘기해 볼게요. 재밌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 맞아.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낙 누나 워낙 화정 누나 워낙 누나 워낙 화정 누나 최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 주제 옛날 사람입니다. 김혜준 씨. 네. 저를 보면서 이렇게 주목을 하시죠? 왜요? 아니, 뭐 저희 예, 모두 옛날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럼 옛날 사람입니다. 이용주 씨. 네. 예. 이용주 씨는 또 네. 할머니랑 같이 커서 네. 또 그 옛날 분의 그 단어 많이 잘 알죠? 아 그럼요. 많이 예, 알고요. 정겹죠. 뭐 네. 있을까요? 할머니가 좀 자주 쓰는 뭐 있을까요? 저 많이 했던 게 뭐 말씀하셨지만 거울 보고 색경이라고 하시고 맞아. 색경. 그 앞에 마당장 열리면은 할머니가 이제 마당 볼 때 짐 들어보라고 저기 베란다 가서 구루마 가져와. 구루마 가져도 구루마. 맞아. 구루마가 뭐야 그럼 리아까. 이렇게. 예 그런 말 쓰세요. 예전 어른분들은 그런 그 말을 많이 쓰셨죠. 그렇죠. 약간 그 일본 말. 예. 김성은 씨가 어릴 적 최고의 간식은 학교에 있던 사루비아 꽃이죠? 이게 뭐죠? 이거 설마 이거 뭐야? 빨간색인데
있는데 빨아먹는 듯. 어, 빨아먹고. 네. 약간 단맛 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 아, 근데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 진짜. 그리고 그 사르비아꽃 앞에는 그 빨아서 버렸던 게 이렇게 이렇게 마당에 맞아요. 흙에 이렇게 뿌려져 있었던 것 같아. 잘못 먹으면 벌레 죽은 것도 같이 먹어요. 어, 근데 실제로. 어, 요즘은 얼마나 많이 먹는 거예요? 사르비아꽃도 없겠지만 그쵸? 어떤 애들이 이걸 빨아서 이렇게 거예요. 하겠냐고, 그렇죠? 그때는 참 진짜 그게 낭만이었어. 어, 맞아. 애들이 참 예뻤는데. 아, 나는 꽃은 기억도 안 나. 빨았던 기억만 나. 이게 사르비아 꽃이구나. 맞아, 이거 빨간 거. 아, 예. 나 처음 봐요. 예. 아, 진짜?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그게 나오는데? 어, 아, 너무 후회돼서 뜯어서 하나를 이렇게 쪽 빨아먹고. 뒤를 빨아먹는 거야. 뒤쪽을. 아, 나 너무 지금 후회돼요, 지금. 왜요? 그때 먹을 걸. 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아쉽네요. 아니, 30년 전 기억이 아쉽네요. 형 그때 먹었으면 멸종됐어요. 자, 보는 라디오 보신 분은 이제 사르비아 꽃도 보셨어요. 자, 네. 손미애 씨가. 네, 제가 대학생이던 2000년 초반에 오락실 펌프가 유행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초딩들과 오락실 갔는데 펌프에서 아는 노래가 없어서 당황하다 겨우 아는 노래 찾아서 펌프를 했어요. 무릎은 아파도 예전에 힙합 바지에 닥터마 땡 워커 신고 쫄티 입고 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아, 야, 펌프. 진짜. 혜진이 형도 펌프 잘하지 않아요? 저는 펌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 펌프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펌프가 500원인가 그랬어요. 비싸잖아요. 이게 100원도 비싼 건데. 맨 처음에 300원이다가. 그래서 한번 모아가지고 펌프 한번 하면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형들이 게임하고 있으면 옆에서 아, 그치, 바닥이 그대로.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그치, 그치. 같이 치르다 꼼짝오락을 하는데 내가 그 꼼짝오락을 하는 와중에 어떤 형이 내가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 사람이 옆에서 그냥 따라서 꼼짝오락을 하니까 본인이 일찍 죽고 나서 저를 데리고 왔더니 무지막지하게 때렸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 비일비재하죠 이 오락실에서. 어, 바로 내려오더니 저를 구타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전 공짜오락을 계속했어요. 예. 되게 약간 지금 약간 열심히 하는 학생 같아요. 그 한석봉이 먹물 없어가지고 물 찍어가지고 그러면서 좀 바닥 맨바닥에 냈던 거 아니에요. 어, 그때는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가끔 이제 그 꼬마들이 그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멋있어. 아, 그치? 두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이렇게 땅 짚었다 다시 또 한번 확 돌렸다가 맞아요. 그거 해준이 진짜 잘해요. 어. 그거의 멋은 두 개를 혼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더블 더블. 그러니까 그게 막 약간 막 스텝이 있어요. 스텝. 살짝 보여주세요. 살짝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되게 몸은 위에는 가만히 있어. 발만 움직여. 그치 그치. 그치 그래. 맞아 맞아. 그래. 그치 그치 딱 한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땅을 한번 탁 짚고 또 확 돌리잖아. 짚고 거기다가 마지막 턴. 정점은 이거 하면서 나이키. 그거 있으면은 사람들 많이 쳐다봐. 그지. 아이고. 근데 맞았던 이유가 알겠네. 네. 옆에서 돈 내고 이러고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맞아도 할 말이 없네요. 예. 자기는 죽어도 옆에서 더 잘하니까. 네, 있으니까. 맞을만 했네요 제가. 아 이거 진짜 너무 뭐야 볼 직접 읽어주세요. 9202님이 혜수님 다이어트 포기했어요. 텐션이 좋네요. 사람이 몸무게에 따라 행복지수가 달라져요. 전 지금 제일 행복해요. 그래 그거야. 와, 진짜 모든 모든 넣고 보니까 그래. 입속에 넣고 보니까 행복해 사람. 아까 고경표 씨 봤죠? 오. 자기 너무 행복하대. 아, 예. 그게 확실히 맞는 거야. 사람이 그냥 자기 좋은 거 하면 살아야 돼. 안 맞는 거 하면 안 돼. 그래. 배가 내가 튀어나와도 그냥 행복하면 되지. 그러니까 딱 알아보네. 혜진님 다이어트 포기했어요. 텐션이 좋네요. 아 이건 포기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자유가 됐다고 해주세요. 네. 그 표현이 좋겠네요. 예. 석방됐다. 그러면 그때 이제 프로젝트 때문에 좀 뺐잖아. 네네. 그때보다 얼마 다시 쪘어요? 그때보다 그때가 85 정도였는데 네. 지금 제가 오전에 쟀을 때 92.8이었어요. 대략 한 7kg 정도. 7kg. 유지 유지가 커네. 아예 예전대로는 안 돌아갔고 시작은 몇 kg부터 시작했는데요? 98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괜찮네. 지금 이 정도 괜찮죠. 그럼요. 그러면 반 정도 안 돼, 반 정도. 네. 그래, 여기서만 계속 유지하면 되지. 그쵸.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근데 뭐 우상향이죠, 뭐. 그래. 야, 끝나고 삼겹살이나 먹자. 아직 6kg 남았네. 먹자. 여유 있어. 많이 남았네. 여유 있어. 영주는? 저요? 예, 계속 빼고 있다면서. 아, 이게 저는 이제 계속 한 3년째 유지 중이에요. 오늘 아침 106. 기록 나왔더라고요. 아, 근데 키가 있으니까. 네,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예. 그것도 약간 심심한 예. 위로인데 예. 사실 뭐 저는 뭐 그렇게 저
명확히 얘기해드리면은 저는 과체중입니다. 예. 네, 과체중이고 저는 싫지 않아요. 맨날 근데 말로는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서 저희 단톡방에 있는데 거기서 네. 이제 자기 신체 사이즈를 올려야 돼요. 근데 계속 몸매가 1kg씩 늘어요. 그렇죠. 190에 아 근데 말씀드린 우리 세 자릿수들은요 그 3kg 정도는 예. 하루에도 움직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3kg 정도 왔다 갔다 가요. 단톡방에 왜 몸무게를 올려? 아, 그 저희 그 옷 같은 거. 네,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 세 자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여기 세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이 공간에 아무도 없어? 우리 세 자리. 아, 네. 정말. 김유라 씨가 네. 저희는 옛날에 카페에서 식사 같이 팔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김치볶음밥에 계란후라이 올려서 후식으로 오렌지 주스 같이 나오던 맞아, 카페. 맞아. 예전만 해도 카페에서 밥도 팔고 떡볶이도 팔았는데 요즘은 카페에 빵만 팔아서 커피향이 그득하지만 저는 그 김치볶음밥에 주스 먹던 카페 시절이 그리워요. 이런 카페는 보통 한 2층에 있었어요. 네. 그치 이거 너무 좋았지. 김치 필라프 이래 갖고 알고 보면 볶음밥인데. 김치 필라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볼 땐 이게 이제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 주방을 줄여야 되니까 그냥 빵을 주는 거야. 그렇지 이게 안 돼. 이게 인건비가 저기, 안 나와. 저기 제 빵사 한 분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빵은 갖다가 팔면 되는데 이건 그래도 계란후라이도 부치고 요리를 하려면 여기다가 뭐 계란탕이라도 더 주세요 이러면 요리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지금 이게 정확히 어디로 가냐면 PC방으로 갔어요. 맞아요. PC방에는 김치볶음밥이 없었는데 생겼고 그렇구나. 냉동으로 냉동이나 뭐 그런 걸로 이 김치볶음밥은요 그냥 김치볶음밥 보면 주면 안 돼. 약간 케찹을 섞어야 돼. 살짝 새콤하게 해가지고 살짝 그래. 그리고 저기에다가 주스가 아니라 파르페 시키면 되게 있어. 아 파르페. 거기에 그 긴 막대 과자 이렇게 하나 꽂혀 있고. 그렇지. 옛날 사람. 아니 요즘은 파르페 안 먹잖아. 아예 안 먹죠. 그때는 파르페가 고급 음식이었어요. 그렇지. 우산 꽂아줘야 돼. 그래서 그거는 계속 좀 뒀어. 사람들 좀 보라고. 늦게 먹어. 제일 늦게 먹어. 그럼 옆에서 펌프하고. 펌프 계속 해야지. 아니 그 제일 위에 우산 꽂으면 그걸 이렇게 딱 접어서 이거 화장실 가져. 가요. 네. 인터넷 연결하면은 전화 안 되던 때 기억나는 사람 있으시죠? 연결될 때 삐봉 하면서 소리 나고요.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이랑 전화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전화비 많이 나온다고 엄마 등짝 좀 맞았는데 기억나니? 기억나요. 이거 저 초등학교 되게 이 소리. 아 이거구나. 이거. 이 소리. 아 맞아 이 소리야 이 소리. 이거. 아 이거 기억난다. 이거 하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컴퓨터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원래 그 서태지 씨 인터넷 전쟁 노래 보면 비보 비리리리리리 몰라요 이거? 아 난 서태지 씨 시절은 안 해요 저는. 전 G.O.D 시절이에요. 아니 G.O.D 안 좋아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선을 거. 아니 우리 서태지 씨는 G.O.D 라이벌도 아니고 왜 갑자기 선을 거예요? 너무 이게 정색하네. 저 때는 전화기 안방에 있고 뭐 작은 방에 하나 있으면 만약에 제가 작은 방에 친구랑 통하면 안방에서 어머니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맞아. 들으면은 딱 그 느낌이 있어. 그러면 엄마 전화 끊으라고. 그렇지. 뭐 이게 있어. 그러면 끊었다 하면서 집을 또 살짝 이게 뛰는 사람이에요. 맞아. 집전화로. 저희 아버지 되게 장난기가 엄청 많으셨는데 저희 할머니한테 할머니 주무시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아빠 너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전화 왔다 그래 이래가지고 아빠가 작은 방 가가지고 전화로 해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면 아들이 엄마한테 여보 나 이제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장난을 치셨었어요. 귀여우시다. 네네. 막 그런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재밌게 사시네. 미안합니다. 야, 너 그거 몰라? 서태지 몰라? 나나나나 몰라 이거? 아 왜 나 이 옆자리 안 앉을래 이제? 들어 그거. 이 옆자리 안 앉을래. 자, 그 또 김희연 씨가 네, 요즘 애들은 수우미양가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엄마가 옛날에 성적표에 수만 가득했어 하고 자랑해도 그래서 수가 뭔데 이러더라고요. 그럼 요즘은 뭐? 설마 뭐 A 플러스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야 요즘은 그냥 다 좋은 거 좋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아 그런 거야? 그래도 요즘에도 점수 이렇게 막 하고 하지 않나요? 몇 점 아닌가요? 100점 이런 거. 몇 점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 아 등급으로 아니야. 하는군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 등급? 아니 근데 아예 초등학교는 다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아~ 초등학생들은 그러니까, 양가 이런 미양가가 아니라. 뭐 아 그렇죠.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뭘 하는지 좀 중고등학생 등급이죠. 등급. 1등급, 2등급 뭐. 수능 등급처럼 내신도 똑같이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저는 예전에 가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예전에 그 정우성 씨가 가 가란 말이야 이거 네. 있었어요. 서로 놀리고 그랬어요. 네, 맞아. 가 가란 말이야. 이 성적 가란 말이야 이거. 가 엄청 많았어요. 진짜로. 아니, 아니, 저는 저는 운동을 그래, 그래. 이런 친구들이 있었지. 아, 나 운동했어 그래. 아니, 그때 낙엽 뿌리면서. 아, 맞아요. 저는 있었지. 약간 선택과 집중형이었어가지고 제가 근데 수까지는 못 가고 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 선택을 포기한 과목들은 다 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성적표 진짜 실제로 보면 우가 이렇게 됐어요. 우가. 좋았네. 그런 거 좀 나왔죠. 네. 네. 신난숙 씨가 잘함 보통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못한다고 하면 엄마들 연락 온대. 그러니까 못함이 없어. 그냥 잘함 보통.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근데 왜 연락을 하시지? 왜 우리 애가 못해요, 선생님? 뭐가 못해요, 선생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가? 와 그러면 진짜 선생님들 난처하시겠네요. 아 이거 봐, 0625님이. 네, 초등학생은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부족으로 나눠요. 부족. 그치 말이라도 가는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저 있을 때는 사실 초등학교 때 시험은 없었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래가지고 그 뭐 이렇게 그런 게 그 성적 내에 매기고 받아쓰기 같은 거 있잖아. 있었는데요. 아 받아쓰기 같은 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시험이지. 근데 뭐. 그런 거 말고 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이렇게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부족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있지 않았나? 아, 선생님 비밀로 한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아니, 진짜 없었어. 아, 재영이 그때 시험 때 PC방 갔었대요. 4837님이 초등학교 시험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럼 나이가 어리네? 전 많이 어려요 지금. 예, 18살이고. 아, 0157님이 중학교는 ABCD입니다 하셨고요. 아, 임남균 씨가 가끔 진짜 신기한 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나 옛날엔 지도를 갖고 다니며 운전했잖아요. 어떻게 길을 찾는 건지 신기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분들이 예전에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맞아. 나만 하면... 아는 길인데 아무도 몰라 갑자기 막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어떻게 택시 운전사들은 길을 어떻게 다 할까라는 그러니까. 게 너무 신기했어. 네. 그래서 예전에 그 기사분들이 길밥이라고 했잖아요. 길밥 먹고 길밥. 다녔다. 내가 길 많이 하고 길밥 30년인데 내가. 맞아. 길밥 30년인데라 말을 하시고. 옛날 사람이야. 진짜 옛날 사람이야. 길밥. 길밥은 진짜. 딱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뭐가 있다. 그치. 맞아. 맞아. 길밥. 예. 0356님이 요즘 애들은 머리 위로 쟁반이 왜 떨어지는지 모른대요. 라떼는 누가 불친절하게 하거나 돌을 넘는 장난을 치면 에휴 머리 위에서 쟁반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말 썼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 이거 쟁반 노래방? 그거 얘기한 거 맞나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웃길 때 많이 썼던 그 재료 아닌가? 그러니까 웃길 때 정신 차려하고 이렇게 쟁반 내려치고 약간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소리가 크게 나니까 쟁반 노래방도 아마 그래가지고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되게 웃으면 보기 와요 시절에는 그래,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안 아프니까 소리는 근데 띵용 약간 이렇게 되니까 확실히 오늘 브레인 역할 확실하네요. 두뇌가 돼가지고 저 눈빛이 정겹다 점점. 사람이 빠지기 시작했네요. 이수진 씨가 헐 지금 초등학생들 일기 쓰기도 개인정보 때문에 안 한대요. 진짜 너무 좀 그래 아니 어떤 마음인지는 또 알겠는데 너무 좀 선생님들이 참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하지만 신경 쓸 게 진짜 많아서 그래 너무 신경 쓸 게 많은데 또 알고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지. 그치. 야. 요즘 뭐 우리 집 비밀번호는 뭐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통장번호는 통장번호 얼마고? 저 초등학교 때 일기 쓰기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한 번은 부모님한테 혼나고 나서 부모님 욕을 좀 적었어요. 예. 초등학교 때. 나 왜 부모님은 형과 나를 비교할까? 나는 배짱이 없나 보다. 뭐 이런 걸 적었었는데 선생님이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라고 뭐 그런 걸 적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일기 쓸 때 어차피 이게 선생님 보여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보여주기식으로 계속 썼던 기억이 나요. 그야말로 관상용으로 쓰는 일기가 따로 있고. 맞아요. 예. 제 진짜 일기 따로 있고. 어떤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오늘은 학교에서 너무 즐거웠다. 친구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고 선생님이 너무 이쁘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부죠 아부. 그때 브레인이었네요. 네 아부 아첨을 그때 떨었죠. 예. 우린 노래를 안 듣네.
편하거든요 DJ가. 3690님이 네. 옛날엔 뽑기도 500원이면 한 번 두 번 두 번 정도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오랜만에 인형 뽑기 하러 갔는데 기본으로 2,000원 써야 하더라고요. 진짜? 와, 비싸다. 그러니까 요즘은 동전을 안 쓰나 봐. 안 쓰나. 예. 아니 2,000원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약간 일본 느낌이에요. 저 2,000원 정도 쓰는 건 일본의 오락기 가면 은 2,000원 정도. 200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거 오징어 게임 그 뽑기 달고나 뽑기 그런 것도 막 500원 그렇죠. 막 300원 네, 200원 막 이럴 때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그것도 막 1,000원 2,000원 막 네. 오, 비싸요. 요즘 네, 엄청 비싸고 막 5,000원 막 비싸다. 예전에는 학교 앞에 항상 그 뽑기 맞아. 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거 이게 해가지고 그거 뜯으면 맞아. 그렇지. 근데 그걸 또 바늘로 하면 비춰보고 또 꽝이다. 그렇지. 바늘로 했다고 안 돼. 진짜. 그러니까. 요즘 또 병아리도 안 팔아요. 또 저희 이제 병아리 진짜 맛있었거든요. 예, 예. 아, 그건 안 맞네. 되지. 안 되구나. 생명체인데. 맞아요. 예. 제가 옛날 예. 그때는 맞았고 예. 지금은 틀리다. 맞아. 네, 제가 다시 한번 2022년도에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막 예. 색깔 바꿔서 막 팔고 미안해요. 막 이런 제가 양계장하는 게 제 꿈이어가지고 예. 아직까지 그 꿈 예. 놓치지 않고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우리 몰라가지고 그 강아지도 막 그 충고를 그때 예. 말도 안 되는 진짜, 거야. 맞아. 진짜 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병아리도 그랬고. 네, 광고 듣고요. 0333님이 민수님 임키가 오늘 착장으로 공연했었는데 임키가 온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오! 오! 아 이건 저로 한 건데요? 아 이거는 임키가 아니라 이거는 아, 스탠드 그래요? 코미디. 네. 어, 네. 보는 라디오에 지금 사진 네네. 아 이거 이것도 또 다른 부캐잖아요. 켄이라고. 저희 무대 명이 아, 그만해. 아니, 무대 명이 또 있어요. 얘가 아, 켄이라고. 그래. 네, 진절머리 나네요. 네. 그만해. 진절머리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네. 진절머리. 네. 김상훈 씨가 오늘도 애써 어린 척하는 민수와 옛 추억이 잠긴 형들과 함께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옛 것이 좋은 것이요. 아이고 우리 상훈 씨 뭐 안 해. 뭐 안 하. 좋은 것이요. 신토불이. 네. 아유 진짜. 짜짜박박 이런 게 빨리빨리 안 나와. 짜짜박박. 짜짜박박. 네. 0270님이 아 벌써 한 시간이 갔네요. 아쉽당 연말 특집으로 두 시간 해요. 픽타임 너무 너무 즐거워요. 예. 두 시간 할 때 좀 이렇게 케이터링으로 좀 음식점 해놓고 예, 먹으면서 좀 예, 예, 먹으면서 격조 있게 예. 예, 예. 아니면 뭐 도시락이라도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이 다르니 민수 너무 아무 느낌 없이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뭐 용진 아, 아 왠지 그때는 누나 예. 여기서 노래를 안 틀면 누나가 화낼 것 같다는 느낌 그치 그때 먹어야죠 네 자 우리 혜준 씨도 또 오랜만에 텐션 높은 거 보니까 네. 아우 다이어트하고 그럴 땐 말도 안 하고 힘들었어 아 말을 안 했던 건 아니 근데 지금 어쨌든 굉장히 행복한 상태로 예. 계속 꾸미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옛날 예.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추억이 좀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추억에 우리 떠오르면 되게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진짜 좀 느껴져서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네요. 가가가가가가가가 가란 말이야. 짜짜박박 짜짜박박. 자 그러면 아주 어려운 노래 정말 귀한 노래입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여기서뿐이 안 나올걸요. 네. 여기서 예. 노래 한 곡 딱 듣는데 이 곡을 옛날 듣네요. 예. 진짜 제가 아, 독점으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자 임키의 가혹행위 예.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자 우리 피식타임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나 지금 마음의 편지 또 쓰고 있잖아 가혹행위 널 못 보는 게 가혹행위 에러 에러 에러